우리 학교에는 상상도 못할 아주아주 끔찍한 규칙이 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것, 그건 바로 학교에서 똥싸기 금지! 만약 들키게 된다면 각오하는 게 좋아. 들키면 어떻게 되는데? 그건 곧 알게 될 거야. 얘들아, 얘들아, 업텐션, 얘들아, 주목! 얘들아, 2학년 4반 인순이 알지? 걔가 학교에서 똥 싸다가 나한테 딱 걸렸잖아. 완전 대박. 어, 인순이 들어왔네? 얼레리 꼴레리, 인순이는 똥쟁이래요. 응가쟁이래요. 응가쟁이래요. 미안한데 넌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 똥 안싼 크루, 일명 학똥 안싼 크루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래, 학교에서 똥을 싸다니. 그런 더럽고 추악한 행동을 하다니. 우리 크루에서 당장 나가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얘들아, 응아는 자연생리현상이잖아. 사람이 어떻게 참니? 어떻게 참니? 개같이 참았어야지, 인순아! 어? 우리 학교 룰은 알고 있겠지? 준비됐어, 일진아? 설마... 똥순이는 이렇게 학교 게시판에 박제되는 거야. 자, 모두들 봤지? 학교에서 똥 싸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모두들 명심하라고. 이 바게모노들. 야! 소리 안 비켜! 이걸 확 그냥! 확 그냥! 미안해. 아! 비켜! 야! 넌 또 뭐야! 너 비켜! 학교에서 똥 싼 주제에 나보다 급식을 먹으려고 해? 이 똥쟁아, 비켜! 미안해. 어? 뭐야 넌? 리아잖아? 리아는 학교에서 똥 안 쌌으니까 우리 크루잖아. 학교에서 똥을 한 번도 싸지 않은 일명 학똥 안 싼 크루에 너도 들어온 거나 마 다름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차별아, 하지만 사람이라면 똥은 누구나 싸잖아. 그런 걸로 차별하면 안 되지. 완전 어이없어. 뭐하네. 집에서는 쌀 수 있어. 하지만 학교에서 썬다면 넌 정신력이 나약한 패배자야. 알겠어? 설마 댕댕이 학교에서 똥 싸려고 하는 나약한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겠지? 아니야! 난 안 싸! 그래? 내가 너 주시하고 있어. 너 조심해! 야! 정말 차별이는 이상해! 그러니까! 너 그거 알아? 전에 학교에서 똥 싼 인순이. 인순이가 왜? 결국 전학 가버렸대. 뭐? 전학을? 똥쟁이라는 그 악명 높은 별명이 붙어버렸으니 버티기 힘들었겠지. 에이, 차별이가 벌써 보낸 전학생만 10명째야. 우린 절대 학교에서 똥 싸지 말자. 그래. 이야, 오늘 진짜 맛있겠다. 급식으로 딸기 우유도 넣었어. 딸기 우유? 먹고 싶은데. 왜? 우유 먹으면 되지. 하지만 먹었다가 배에 신호라도 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 거야. 에이, 그래도 먹고 싶은 것도 못 먹다니. 그럼 나 줘. 내가 먹을게. 어? 너 괜찮겠어? 그럼. 개꿀맛. 댕댕이 잘 만났다.
선생님이 급하게 수업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좀 버려주겠니? 네, 선생님. 고맙다. 으쌰. 이게 다야? 네, 언니. 진짜 어이없어. 비밀 요집이 이렇게 되면 학교에다가 너 똥 싼 거 확 뿌려버린다. 아, 죄송해요. 꼭 그럴게요. 그래, 잘해라.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그런 유치한 걸로도 삥도 뜯는 거야? 어? 야, 난 뭐 좋아서 이러는 줄 아니? 우리 동생이 비밀 지켜달라고 해서 그런 거잖아. 우리 학교 규칙을 이렇게 어겨버리면 안 되는데. 불쌍한데 어쩌니, 내가 도와줘야지. 하지만 이건 아니지. 너 리아 동생이지? 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오빠, 저 학교에서 똥 싼 거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알겠죠? 알았어. 괜히 오지랖은. 웃기셔. 내가 너 주시한다. 어? 댕댕아, 너 왜 그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아니야. 아까 우유를 두 개를 먹었더니 갑자기 배가... 나도 학교에서 싸버리면 똥쟁이라고 놀림 받을 거야. 하지만 참을 수가 없어. 안 돼. 하지만 리아랑 약속했는걸. 차별이가 벌써 보낸 전학생만 10명째야. 우린 절대 학교에서 똥 싸지 말자. 그래. 아니야. 하지만 참을 수 없어. 화장실을 가야 해. 급한데 급해. 빨리 싸고 나가면 아무도 모를 거야. 너 지금 똥 싸는 거야? 얘들아, 영유 삼아 댕댕이 학교에서 똥 쌀 때 모두들 구경하러 와. 댕댕아. 괜찮아. 난 네가 학교에서 똥을 쌌지만 우린 깐부잖아. 그건 다 필요 없어. 난 그냥 동쟁일 뿐이야. 난 내일 전학 갈 거야. 내 친구를 건들다니. 내 손으로 이 학교의 규칙을 바꾸고 말겠어. 사과 세 개와 배 세 개가 둘 다 먹으면 여섯 개가 되는 거란다. 아, 선생님. 아, 죄송한데 배가 아파서 똥 싸러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다녀오렴. 어예. 어? 쟤 뭐야? 우와! 우와! 이 녀석 멈추질 않는구만. 오, 그래, 좀 더 나와볼 생각인 거야? 아유! 야! 시원한데. 신성한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학교에서 똥 싼다는 그런 망측한 말을 꺼내는 거야? 그리고 대놓고 똥을 싸? 네가 감히 우리 학교에 누를 게? 뭐? 나도 크루 만들었거든? 크루? 그래, 크루. 바로 학교에서 똥싼 크루를, 어? 바로 학똥싼 크루다! 그런 더러운 이름의 크루 따위 누가 좋아할 것 같아? 말이 안 되잖아. 어떤 정신 나간 애가 자기 똥 쌌다고 자랑하는 크루에 들어가겠어? 안 좋아할 것 같아? 얘들아! 나와! 쟤, 너가 똥쟁이라고 놀렸던 친구들이, 이제부터 우린 학교에서 자유롭게 똥 쌀 거야. 니까 그런다고 해도 한 번 똥쟁이는 영원한 똥쟁이라고. 그리고 너희들 빼고 또 어떤 애들 그 크루에 돌아가겠어? 제빵! 하지만 너도 사람이라서 똥을 언젠간 싸게 될 텐데 정말 자신 있어? 하!
난 학교에서 절대 똥 안 싸. 그럼 이 똥쟁이들아 잘 들어봐. 하하하하. 웃기고 다 빠졌어 아주. 얘들아 정말 큰일이야. 우리 학동원 쌍 크루 친구들아. 하참나, 방금 리아가 있지. 학교에서 똥 싸는 크루를 만들었다니까. 정말 더럽고 웃긴 애들 아니니? 배야. 야, 너 지금 똥 마려? 어. 그럼 개같이 버텨. 악으로 깡으로 버티란 말이야. 미안. 오늘 급식에 요플레가 나왔잖아. 그래서 좀 버티기가 힘드네. 그리고 차별아, 나도 그냥 리아크루 들어갔어. 학돈상 크루. 응?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이렇게 배신을 해? 차별아, 나를 학동성 크루 들어갔어. 잘 있어. 나도 좀 급하거든. 안녕, 잘 있어. 그동안 고마웠어. 지금 장난해? 넌 아니지? 넌 아닐 거지? 잘 있어. 우리 우정 보여줬잖아. 이 더러운 똥쟁이들. 난 절대 학교에서 똥 안 싸. 갑자기 내가 점심에 먹은 요플레가 원인인가? 이러다가 배 아파. 아니야, 내가 선택한 내 길이야. 악으로 깡으로 개같이 똥을 버틸 거라고. 하지만 어떡해? 야, 어디서 썩은 내가 나지 않냐? 그러게, 이거 내가 개코잖아. 이 냄새의 원인을 파악해볼게. 어? 여기서 나는 거가... 어? 댕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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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차별이가 바지에 똥을 지렸어! 뭐? 그린 지도 있는 거지!